안녕하세요, 토백입니다. 예, 오늘 또 산행 중입니다. 오늘은 어제 그제 비가 와가지고, 지금 이틀 쉬고, 오늘 이렇게 산에 왔습니다.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서, 예, 흙들이 좀 촉촉합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이렇게 비가 와야 돼요. 때마침 비가 오고 그래야, 식물들이 살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 과정 중에 이렇게 말굽이 이렇게 보입니다. 와, 멋집니다.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 말굽버섯이, 이건 굴첩나무인데 아주 큽니다. 여기 밑에는 또 영지가 또 이렇게 붙어 있고요. 오늘도 이렇게 또 행운을 보여줍니다. 예, 자, 오늘 또 멋지게 출발입니다. 지금 이렇게 주위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. 그 과정 중에 아직 그 들어와지는 안 보이고, 지금 그 사시나무가 좀 많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, 은사시 이 상황버섯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도 보이고,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입니다. 와, 멋집니다. 이렇게 둘레 뺑뺑 둘러서 이렇게 있습니다. 와, 멋집니다. 야, 이것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놔두고 갑니다. 아, 그래도 반갑습니다. 예,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그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이번에는 이 하수 백서가 보입니다. 와, 이번에 그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도트에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. 이 바위 위에 떠 있는 것들은 그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.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가물고 그럴 때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. 야, 이런 것은 그 보시지는 않고 다시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. 아, 여기도 하나 있고,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? 네, 이것도 지금 이게 하수입니다. 아, 아깝습니다. 예, 그래도 또 이렇게 보여주니까 반갑습니다. 이흙 보세요. 흙이 얼마나 이렇게 그 낙엽이 그 썩으면서 이렇게 부엽충을 형성해서 이런 그 모습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와, 멋집니다. 예, 지금 넝쿨이 그 땅에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그딱 붙어가지고 잘안 보이지만,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하수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돌기에 의해서 이렇게 잘 앉으니까,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입니다.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. 이건 정말로 어렵습니다. 예,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아, 이번에도 이렇게, 예, 백수호가 이렇게 보입니다. 와, 이렇게 이 넝쿨이 지금 백수호 넝쿨입니다. 이게 보이시죠? 이렇게 쭉 보이시고, 이렇게, 이건 작년 묵은대입니다. 새를 보니까 상당히 좀 실험됩니다. 와, 멋집니다. 이런 모습으로 여기 이렇게 이 넝쿨 보이시죠? 이게, 예, 백수호 넝쿨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밑을 한번 살짝 한번 봐볼게요. 묵은대가 제법 많은 것이 이게 아마 나이는 좀 있는 백수호일 겁니다. 예, 이렇게 보이면은, 자, 이렇게, 아, 이거 나이가 좀 많이 먹었습니다. 머리 부분이 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는 지금 그 보실 수가 없어서, 예, 이 촬영을 모시고 다시 촬영을 하겠습니다. 예.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이 절벽에 지금 이렇게 이 하얗게 보이시죠? 이게 지금 바위에 이렇게 그 절벽에 하수호입니다. 와, 멋집니다. 이런 데 교묘하게 붙어 있습니다. 조금은 위험하고 난코스지만 아주 멋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맛입니다. 지금 이렇게 쭉 보이시죠? 예, 지금 묵은대 이 상태가 이렇게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. 참,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끄트리가 이렇게 약간 그 실처럼 이렇게 보일 겁니다. 이게 그 하수호 묵은대입니다. 와, 멋집니다. 예, 지금 여기도 이렇게 넝쿨이 이렇게 보이시죠? 여기도 보이시고, 그렇습니다. 아, 멋집니다. 예, 이런 데에 이렇게 절묘하게 들어 있습니다. 예, 지금 아마 이게 올해는 그 11월 달, 10월 달, 9월 달 이렇게 비가 안 오는 해라 이런 절벽에는 도태가 많이 되어 있을 겁니다. 예, 환경에 그 바위 위에 수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 해는, 비가 많이 오지 않는 해는 이렇게 조금 도태를 많이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지금 넝쿨은 상당히 큰데, 짝대가 지금 잘안 보이는 것이 아마 밑에가 썩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예,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 이렇게 한참 만에 이 하수 이 대를 찾았습니다. 와, 이 싹대가 엄청 큰 하수호입니다. 이게 지금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물을 먹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,
자, 이렇게 하수 싹대가 엄청 크지요? 싹대가 좀 이런 모습입니다. 이게 아마 한 개는 아닌 것 같은데, 자, 이렇게 지금 쭉 바위 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? 네, 이것도 하수어고 이것도 하수어입니다. 자, 이런 모습으로, 아, 멋집니다. 이런 맛입니다. 이게 제가 이렇게 생자리 산행을 그 좋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맛입니다. 예, 생자리는 이제 또뭐 아니면 도야 이런 산행이지만, 이 그래도 이그 하수어가 붙을 자리에는 여지없이 붙어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돌아가지는 안 보입니다. 예, 이게 지금 그 묵은 상태입니다. 예,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이번에도 이게 영지가 아주 큽니다. 상태도 좋지요? 아, 멋집니다. 오늘도 지금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, 제가 지금 보고 싶은 도라지는 아직 안 보입니다. 또 어딘가 있겠죠? 또 열심히 보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와, 이번에는 그 제가 보고 싶어하는 장생 도라지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. 와, 멋집니다. 예. 삭대가 3개짜리로 보입니다. 와, 멋집니다. 아, 이런 맛입니다. 예, 오늘은 그 하수오가 그 바위에 붙어 많이 붙어 있지만 바위까지 멀립니다. 그래서 다안 모시고 뭐 영지, 황철, 은사지 상황 조금 모시고 그냥 이렇게 또 말고만아 보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주변을 보니까 장생이가 보입니다. 예,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는데, 아, 이번에는 이 도라지가 보입니다. 아,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. 예, 또 주위를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위를 보고 있으니까, 아, 이 바위 사이에 지금 이렇게 눈 보이시죠? 아, 절묘하게 보입니다. 와, 큽니다. 이 장생이라 나이가 많이 묵은 도라지입니다. 예, 이런 맛입니다. 오늘도 제가 살을 좀 많이 탔는데 날씨도 오늘 많이 좀 춥습니다. 그래도 또 이렇게 보고 싶은 님을 봤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예, 또 다음에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